안녕하세요. 오늘은 두 번째 ASMR 영상을 찍게 되었어요. 오늘 영상 찍을 주제는요. 롤플레잉은 아니고 제가 이 뚜껑 여는 소리를 되게 좋아해요. 뚜껑 여는 소리도 좋아해요. 그래서 제가 가진 모든 화장품에 뚜껑 열고 닫는 소리를 들려드리겠습니다. 이런 소리 좋아한다고 하면 되게 변태라고 생각하는 분도 있을 것 같아요. 사실 ASMR 처음에 들었을 때 약간 변태였다고 생각했거든요. 근데 들으면 잠이 되게 잘 오더라고요. 약간 힐링되는 느낌이라고 해야 되나? 이거는 인스프리 더 그린티 시드 아이크림이에요. 아이크림은 20살 때부터 발라줘야 된다고 하잖아요. 그래서 저는 수시로 바르고 있어요. 사실 아이크림이나 로션이나 수분크림이나 그 제형만 다르게 한 거지 성분은 다 같다는 소리를 들었거든요. 그게 진짠가요? 그래도 뭔가 불안하니까 저는 꼭 챙겨 발라요. 다음은 처음에 들려드렸던 라네즈 워터 슬리밍 팩. 잠동안 집중적으로 수분을 공급하고 환한 피부톤으로 가꿔주는 수면팩이라고 해요. 제가 이거 냄새를 되게 좋아해요. 진짜 딱 수면팩에 어울리는 냄새예요.
이거는 멀티. 이거는 멀티밤이에요. 저는 주로 입술에 발라요. 입술 틀 때 바르면 선물 받은 거라서 어디서 산지는 모르고 알로에베라가 함유된 바세린 타입의 제품으로 외부 자극으로 인해 건조, 선선된 피부를 케어하는 데 도움을 주는 전신용 알로에 농축 크림입니다. 메이드 인 코리아예요. 저는 코리아가 좋아요.
영상을 하나 사실 찍었었거든요. 근데 영상 찍으면서 이 컵에 물을 담다가 제 무릎에다 쏟아버렸어요. 그래서 영상 하나를 말아먹었어요. 그래서 다이소에서 2,000원 주고 샀어요. 런던 사진 영상이 잘 찍히고 있는지 잘 모르겠어요. 저희 집에 되게 신기한 음료수가 있어요. 그게 뭐냐면
홍삼과 비타민 D로 건강하게. 애기들이 먹는 음료수인가 봐요. 근데 저희 집에는 애기가 없어요. 그냥 모르겠어요. 집 냉장고에 애기 있었어. 근데 굉장히 예뻐요. 이렇게 돌리면 뚜껑을 돌리면 물 색깔이 변했어요. 빨간색으로. 이 뚜껑에서